여기는 신대방역에서 500m. 500m. 숨이 찹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옥탑방 좀 찾아달라는 손님이 있어서 오늘 옥탑을 도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도 있고 없는 건물도 있어서. 근데 이 방 좋네요. 일단 가격을 얼마냐? 여기가 가격이 1,050이거든요. 1,050인데 신축 원룸이 5평도 1,050을 받으려고 그래요, 요즘에. 근데 요거 한 7평 됩니다. 물론 옥탑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부 깔끔하죠? 한 7평 정도 되고 1,050이면 괜찮아요. 만약 보증금, 지금 손님은 약간 좀 보증금이 좀 더 높아서 요 방이 마음에 들면 보증금 조율을 한번 해봐야겠지만, 건물 방은 위치 아주 좋고, 위치 대비 연식은 뭐 말할 것도 없죠. 첫 입주니까. 연식 대비 방 넓이 아주 좋네요. 이거는 제가 원래 신축은 너무 비싸서 잘 안 가는데 여기 옥탑은 아주 좋습니다. 여기 지금 다른 일반층도 몇 개 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서, 일반층 하나 남았네요. 일반층도 좀 이따 가서 한번 봐야겠네요. 물론 옥탑의 뭐 단점도 있지만 옥탑만 찾는 분들도 있는데 요런 신축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요정도 신축이면, 신축이 가격 대비해서 너무 작아서 저는 잘 중계를 안 해요. 중도 퇴실할 때 빼기도 힘들고 그래서. 근데 요정도면은 훌륭하네요. 괜찮네요. 요거는 괜찮습니다. 요런거 자주 안 나오죠, 이 가격대.